2022년 7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예, 성경 봉독 전에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조심조심했는데 2년 6개월 잘 견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돼서 녹화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간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이목 쪽에 좀 심하게 와서 목에 통증도 있고 음성이 잘안 나와서 설계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얼굴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일 문서 오는 거 보니까 5일쯤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그러는데 다음 주면 막 2주가 지나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그 고비 같은데 잘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33살 잃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제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 희화의 네 명의 장군이 제국을 네 개로 쪼개고도 성이 안 차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150년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지긋지긋한 전쟁 150년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가지면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의 시신은 죽은 시체인데도 제국을 대표하는 군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시신이 묻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는 이슬람교 최대의 성지가 돼서 지금도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꺼번에 100만 명, 200만 명씩 참배하다가 사람이 깔려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할 정도로 성지가 되었습니다. 메디나 순례를 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들의 최대 의무이고, 그 무하마드 무덤을 참배하며 이름마저 바꾸어서 이름만 들으면 아, 저 사람 메디나 순례를 갔다 왔구나. 그걸 나타낼 정도로 자랑합니다. 그 무하마드의 시신은 이렇게 종교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 무덤 파헤쳐서 그 백골이 진토된 사람 뼈를 꺼내서 난도질하는 형벌입니다. 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조선시대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조차 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 거죠. 시체조차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시신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올바른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의 수준으로 신앙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을 자신의 수준에서 해석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직도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을 가둔 무덤에서는 놀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닫았던 돌문은 로마 황제 이름으로 봉인되어서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불가침의 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큰 바위가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바위 굴리는 종교, 롤링스톤 릴리전이라고 불립니다. 롤링스톤이라는 가수도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은 무덤에 돌을 굴리고 죽은 주님을 일으키신 겁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인류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허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순서가 있다는 걸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맨 먼저 쓰러지는 방법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부딪히는 방법, 그 다음 밀고 나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터치다운, 득점을 하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인생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밀고 나가는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득점은 뒤에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후에 사흘이나 되는 시간을 허감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그 시간은 승리를 위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허감의 시간이 지나면 승리의 새벽이 밝아오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허감의 시간을 지나 승리의 부활을 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사역이 십자가 사역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은 그냥 도둑군자의 자기 희생에 불과할 겁니다. 진정 예수님 사역이 인간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빈무덤을 발견했던 그날 새벽에 세 사람의 증인을 만나보고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포금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야말로 인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진정한 첫째 날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빈무덤이 발견된 이 날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봅시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사방이 어두운 이런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마도 특히 예수를 탄압하는 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당시 귀신 들렸다는 의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죄인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음란한 짓들을 서슴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불쌍하고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두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뇌를 세탁해서 이 통증을 없애주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고통스러워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곱 귀신에 의한 고통을 평생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졌을 때의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총이 꽤 사무쳤지 않겠습니까? 그 그녀는 누구보다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만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묻히던 무덤까지 쫓아가서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가슴에 새겼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선차키스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를 남녀간의 러브스토리로 만들어서 심각한 신성모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데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결코 부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고인의 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체 장사 지낸 후 사흘 동안은 시신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시신이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겁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고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 돌은 장정 5명이 옮기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을 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무덤 안은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주를 무덤에 치웠습니다. 그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아마도 무덤 도굴꾼이나 예수님 적대 세력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혼자 남아 예수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 슬픔은 거기에 달했고 안타까움으로 애가 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면 가족들은 그를 가슴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한이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드디어 3일 전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인정받았을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일곱 귀신에 억눌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위대한 성도들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들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만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로 표현한 사람은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무덤에 돌문이 열렸던 소식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쉬지 않고 달려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데 대해 책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서 감추어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감춰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하는 거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황하며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갔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리아처럼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확인해버리고 급히 달려간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이가 들어서 빨리 뛸 수 없어서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성격대로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와 수건이 본래의 모습으로 객해져 있음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베드로가 봤다는 게 자세히 관찰한 뜻입니다. 머리 수건이 객혀 있었다고 한 것은 머리에 둘둘 말려있던 그 모양대로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처음 사용하기 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예수님 시신이 도둑맞은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시신을 도둑이 훔쳐갔다면 고가였던 이 고가품이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본래대로 객혀놓고 나체로 시신을 가져갔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의 존재는 예수의 시체 도난설이나 또는 기절설을 부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었다는 가능성 뿐이죠.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젊었고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몸을 구부려 그냥 쳐다봤을 뿐입니다. 베드로만큼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설령 그랬더라도 긴 세월이 지나서 이 성경을 썼는데 굳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을 보고서야 요한도 뒤따라 주저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뭘 믿었다는 뜻일까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무덤 안에서 세마포와 수건이 정돈된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요한이 보았다는 단어는 베드로가 보았다는 단어와 전혀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이해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보고 관찰했다는 뜻인데 요한은 보고 이해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 부활을 믿은 최초의 제자가 요한이 되겠죠.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말이 전부 단수로 되어 있어서 요한이 적어도 무덤에 들어가 보고 베드로와는 생각이 달랐음을 그 동사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글성에 안타깝게 그게 표현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해도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요한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울지 마라.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서 요한이 예수님 부활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대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그걸 직접 목격하기 전에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 자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무덤 안을 살펴보고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또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의인의 부활 정도였지 예수님이 가지는 인간 구원사의 위대한 의미의 부활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확인한 건 무덤이 비어있고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영안실의 실수로 시신이 바뀌어서 장례를 치러서 난리가 난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신조차 없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느낀 감정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주님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게다가 어떻게 그의 시신마저 도둑맞게 하시는가? 심한 좌절과 절망이 제자들을 짓눌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놀란 소망과 기대를 가졌을 그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느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기분이나 감정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빈 무덤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증거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고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말씀을 믿음에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의 의식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가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그들이 자기들을 모두 잡아다 죽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면 제자들이 두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듯이 급히 집으로 뛰어가 숨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빈 무덤을 성경의 빛 아래로 가져가서 묵상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빈 무덤만으로 예수님 부활을 확증할 수는 없었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 놀란 증조는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끝없는 생각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가서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로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빈 무덤을 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순간에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말씀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상실하면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일이 너무 커서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결국 내가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통일교 같은데 빠져서 전도사를 갖다 바칩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니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특히 믿음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빈무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흔히 기독교를 빈무덤의 종교라고 합니다. 빈무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그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빈무덤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사건이며 기독교를 모든 종교와 차별하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빈무덤에 담긴 역사에 대해 묵상해보고 우리 삶에도 빈무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명백하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 부활의 예고편 같은 것이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빈무덤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분명하게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생전에 직접 예언하신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어긋남이 없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빈무덤 사건을 누누이 가르치셨지만 부활 후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고 그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혼탁한 세파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약속을 쫓아 미지의 땅으로 나갔듯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빈무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승리의 메시아상에 익숙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 종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을 예수의 완벽한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세상에 끼친 악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번에 아베 전 수상을 살해한 범인의 어머니 역시 통일교에 심취해서 전재산을 통일을 바치는 바람에 사업이 망해서 파산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통일교 교회 혼자 가서 수십 명의 통일교 교인들과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에 식은땀 나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배짱을 혼자 거길 찾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한테 속아서 가긴 했습니다만. 통일교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실패의 상징이라고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는 실패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주장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비참한 고백하며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가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선명이 진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때는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지금 문선명이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었고 아마 그 영혼은 지옥불에서 혼쭐하고 있겠죠. 이번 아베 살해 사건으로 통일교 실상이 좀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부정하는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영적인 도전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빈 무덤에 담긴 역사입니다. 끝으로 빈 무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되자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며 아마 대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자신들의 무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사단은 인류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빈 무덤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란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성공하심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1815년 6월 영국 해군과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워털루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무선이 발달하지 못해서 범선에서 보내는 신호를 해안에서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사령관 웰링턴 장군으로부터 전쟁의 결과가 전달되기를 초긴장 속에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다에서 싸우고 있던 범선으로부터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개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힘들었는데 대충 파악한 내용은 웰링턴이 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국민은 모두 절망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은 즉시 퍼져나갔고 가족을 전쟁터로 보낸 가족들은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다의 안개가 그치고 배로부터 정확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휩싸였던 영국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함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일 새벽
빈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패배시켰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전 인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새 역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패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패배시켰다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사슬을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삶의 지평이 그만큼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제 신앙인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서도 계속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그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이란 한계가 깨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놀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돈이나 뛰어난 재능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두려움과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빈무덤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은 더더욱 커져갑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에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끔찍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서 비록 바람 불고 고달픈 세상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에 지쳐있고 삶의 어둠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찬란한 새아침에 빈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그 빈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육신의 삶의 고통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혼란과 비극과 끔찍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예수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죽음이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